서울의 프리킥입니다. 왼발로 띄워줬습니다. 멀었어요. 우리 반대편에서 크로스. 오, 떨어졌죠. 무난 슈팅. 골. 자, 1대0 서울입니다. 김남춘 선수인가요? 네. 자, 김남춘의 득점. 자, 흐르는 볼을 상당히 침착하게 밀어넣었고요. 자, 세트피스에서 어쨌든 우겨넣어서 선제의 골을 터뜨린 서울입니다. 어수선한 상황에서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았던 FC서울의 김남춘이 득점을 뽑아냈습니다. 자, 여기서 굴절이 됐고요. 자, 뒤로 왔는데 김승기의 손에 닿았는데 구석으로 잘 밀어넣었네요. 네, 네. 침착했어요. 예. 아. 선제골에 성공한 김남춘. 자, 이로써 1대0. 선제골의 중요성에 대해서 앞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약간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는 김승규 골키퍼입니다. 서울이 계속해서 세트피스 찬스를 얻어낸 게 주요했다고 볼 수 있겠고, 아, 윤재환 감독이 또 표정이 약간 굳어졌네요. 네. 선제 득점이 나왔을 때 울산의 승률이 45%인데 선제 실점을 한 경기에서는 울산은 네. 단 한 경기도 승리로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뒷심이 약하고 선제골을 내줬을 때 좀 당하는 기색이 좀 역력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사실 이제 뒤지는 흐름이 됐기 때문에 윤재환 감독이 공격적인 교체 카드를 좀 빠른 시점에 꺼내들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네. 선제골을 넣었을 때 승리할 확률이 가장 높은 팀은 성남입니다. 100%고요. 네. 예. 서울은 73%. 선제골을 넣었을 때의 확률이 73%. FC서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김남춘의 득점이 소중해진 서울이 되겠고요. 다시 한번 찔러주는데요. 계속되는 서울의 공격.